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정설 교수입니다. 오늘 먼저 금요일에 과학 터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저를 또 이렇게 강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제목은 영어로는 Fruit of the Tree of Knowledge of AI 로봇이고 우리말로 하면 인공지능 로봇의 선악과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의 선악과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강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이 짐작은 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만약에 생각을 못 하셨으면 지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목이 인공지능 로봇의 선악과. 선악과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나무로 알고 있고 우리가 이제 아담하고 이브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저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함으로써 그래서 쫓겨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로봇이 하지 말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내용을 한번 서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the knowledge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good and evil, 그러니까 선과 악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한번 잠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무가 있고 나무는 여기서 이제 선악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해는 나타내주는 그러한 이제 나무가 되겠고 그 밑에 로봇이 있는데 그 열매를 이제 따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로봇을 조절하는 사람은 이제 나가 될수 있고 여러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선으로 원격으로 로봇을 조절하게 되는데 그 나라는 또는 여러분은 생각이 이제 바뀔 수가 있어요. 나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천사같이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 로봇을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나쁜 마음을 갖거나 좋은 마음을 갖거나 상황에 따라서 로봇은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만약에 내가 로봇을 조정해서 선악과를 따먹어라 이렇게 하면 로봇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로봇은 인간의 그러한 양면성, 나쁜 점과 좋은 점의 그 양면성에 의해서 조절이 되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결국은 인간에게 해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심도 있게 여러분하고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이전의 그림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 그림에서는 좀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보시면 로봇이 이제는 아까는 시키는 대로 조종하는 대로 하는 것이신 반면에 여기서는 로봇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 주인이 나나 여러분이 조절하는 것과는 다르게 로봇이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한 개념에서 이 로봇은 인공지능 AI 로봇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는 이러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소개를 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로봇에 대해서 소개하고 오늘의 주제는 로봇 윤리.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주제로서 인공지능의 윤리. 요두 개가 합쳐져서 AI 로봇의 윤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맺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많이 많이 해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탑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 말이 많은데 우리 간단하게 이게 무엇인가 한번 제가 그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 번역을 하면 4차 산업혁명은 생산 공정에서 자동화, 데이터 간의 통신을 나타내는 신조어이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전 3차 산업혁명까지는 자동화가 핵심이었는데 4차 산업혁명에서는 자동화 플러스
데이터 이렇게 이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은 가상물리 시스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지능연산을 포함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 영어로 가상물리 시스템은 뭐냐면 우리가 CPS라고 해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다 보니까 가상 물리 시스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 오브 띵 해가지고 사물 인터넷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은 그대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그 다음에 코그니티브 컴퓨팅은 우리가 지능 연산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인더스트리 4.0로 이제 영어로는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스위스의 작은 마을 다보스 아름다운 작은 마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유럽의 그 정상들이 경제에 관련된 정상들이 매년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포럼을 갖고 상의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의견을 나누고 했는데 특별히 2016년에 그 회의의 주제가 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에서 여기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주도적으로 독일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걸 했는데요.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definition 정의를 한번 보면 1차부터 2차, 3차까지 있는데 4차까지 있는데 각각을 우리가 한번 예전에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기억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영국에서 증기기관을 개발을 해서 동력원으로 증기기관을 이제 써서 사람이 하는 일을 이제 기계가 조금씩 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일이 수월해졌다 하는 것이죠. 그게 1차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700년대부터 1840년대까지를 1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고 그럼 2차 산업혁명은 언제냐? 이때는 이제 전기 에너지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전기를 에너지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쓰게 되면서 이제 많은 부분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그다음에 조립화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3차 산업혁명은 1960년대에서 시작을 한다고 보면 이때는 이제 모든 공장이 자동화가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오토메이션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다가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다는 것은 뭐가 추가되냐?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동화 플러스 디지털 혁명이라는 게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디지털 혁명은 왜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공장 자동화에서 모든 기계들이 작동하는 그 상황을 센서가 그거를 모니터링해서 그걸 디지털화 해가지고 데이터를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해서 위에 올려서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럼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처리 프로세싱, 데이터 마이닝, 그 다음에 거기에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AI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데이터를 처리해서 다시 이 피지컬 시스템, 이 로봇 또는 자동화 시스템의 영역을 하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3차 혁명에는 피지컬만 있었다면 4차는 이제 사이버, 즉 클라우드 컴퓨팅이 추가가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걸 얘기하느냐? 여기 그 피지컬 시스템, 공장 자동화의 핵심이 로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직배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ICBM. ICBM은 들어본 학생도 있고 또 들어본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죠. 인터컨티넨탈 볼리스틱 미사일 그래 가지고 ICBM인데 요거를 이제 4차 산업 혁명에 적용을 하면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머신 러닝. 이렇게 이제 하면 이 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용어들로 구성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 처리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빅데이터를 어떻게 조절하고
그 다음에 디시전을 만들 것인가 하는 빅데이터와 그 다음에 머신러닝 기술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이거구나. 이해가 금방 되실 겁니다. 자,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그런 응용 분야는 뭐 많이 있죠. 아, 원래 시작은 CPS,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으로 해서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를 어떻게 하면 스마트하게 만들 것인가. 여기가 핵심이었어요. 그러나 이 개념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 퍼지게 된 것이죠. 최근에는 아, 자율자동차,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 그 다음에 스마트 홈, 스마트 도시, 시티, 그 다음에 스마트 헬스, 케어, 이런 쪽으로 확산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적으로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이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밑에 피지컬 시스템이 있어요. 공장 자동화, 로봇 이러한 시스템이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로봇이나 이러한 시스템에 센서가 달려 있어서 로봇이 현재 어떻게 작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계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계측된 데이터가 위로 이제 올라가는데 위로 올라간다는 개념은 가상의 어떠한 이제 빅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사이버 스페이스로 올라간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를 처리하고 거기서 이제 관련된 데이터들을 빨리빨리 찾아내고 이게 이제 데이터 마이닝, 채굴하는 기술이 되는 것이고 그 데이터로부터 뭔가 판단을 내리는 디시전 메이킹, 이게 바로 AI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디시전, 결정을 내렸으면 그 결정이 다시 커맨드로 다시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피지컬 시스템에 하달이 돼서 작동이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꼭 이렇게만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셀폰, 우리말로 하면 이제 핸드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셀폰에서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진 찍은 거 구글이나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서 필요할 때 다시 받아보고 이러한 이제 구조를 지금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에 살고 있고 지금 경험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의 핵심은 어떤 거냐? AI, 아까 얘기했던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기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많이 올라가니까 데이터를 함축하게 저장하는 기술, 처리하는 기술, 그 다음에 채굴하는 기술, 찾아가는 기술, 이러한 기술, 데이터 처리 기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만드는 센서, 센서들을 우리가 어떤 센서들을 써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뭐 이러한 그러한 기술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날라야 될 거 아닙니까? 무선 통신 기술, 뭐 인터넷, 와이어리스 인터넷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융합하는 융복합 기술, 로봇, 메카트로닉스, 그 다음에 자동화, 오토메이션 기술. 이런 것들이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카트로닉스라는 말이 이제 새로 나와서 제가 요거는 신조어라 많은 분들이 모르고 생소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저는 또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저기 교수로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메카트로닉스라는 것은 메케닉스, 영어의 메케닉스하고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스, 전기, 그 다음에 기계, 이 융합한 그러한 신조어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래돼서 신조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학문, 기계, 전기, 전자 뭐 이러한 그런 학문보다는 새로 나중에 생긴 신생 학문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융합이에요. 기계공학도 하고 전기전자공학, 컴퓨터공학. 그래서 이게 융합돼서 모든 것을 하나의 이제 시스템으로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고 설계하고 개발하는 그러한 학문이 되겠습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대전시하고 매년 이렇게 대회도 치르고 있습니다. 창작 로봇 경연 대회라고 해서 매년 하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그 대회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라인 트레이서 대회가 있고 하나는 창작 로봇 시연 대회가 있습니다.
라인 트레이스는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고 중고등학교 때 로봇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마도 로봇을 만들어서 한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인 트레이스는 기본적으로 라인을 따라가는 그러한 로봇이 되겠는데 여기 동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두 대의 로봇이 서로 이제 충돌하지 않고 라인을 추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게 마스터가 되고 뒤에 있는 게 슬레이브인데 마스터는 라인을 따라가고 슬레이브는 앞에 마스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제 저희가 전기 자동차 시대를 맞이하여 자율 운행 그러한 이제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거의 축소판인 것이죠. 여기서는 지금 하얀 라인이 보이지만 실제 자율주행에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선을 따라가는 거랑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이 거의 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한테도 전기자동차의 그런 개념, 자율주행 개념이 이걸 보면 그냥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이 보이냐 안 보이냐 그 차이다. 그래서 선을 그럼 여기는 어떻게 디텍션 하냐. 여기도 마찬가지 적외선 센서를 통해서 까만 거, 하얀 거에 반사되는 양에 의해서 우리가 검출하지만 이제 자율주행 차에서는 어떻게 라인을 검출하냐. 안 보이는 라인을. 센서를 써가지고 하는 거죠. 많은 센서를 통해서 주변 환경을 인식해서 주변에 예를 들면 가드레일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도로의 차선을 인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라인을 보이지 않는 라인을 자동차가 만들어서 그걸 따라가는 거랑 같은 개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이 동영상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이제 이 평면에서 움직이는 라인 트레이서가 오랫동안 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좀 흥미있는 3차원 라인 트레이서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3차원 라인 트레이서를 우리 학생이 한번 만들어서 한번 데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이 보면서 다른 거 별로 없네요. 자, 느끼겠지만 세 가지 부분이 달라요. 한번 찾아보세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어디가 다른가, 뭐가 다른가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찾아온 학생도 있고 지금 곰곰이 또 생각하는 학생도 있는데 세 군데가 다릅니다. 세 군데가 어디 어디냐? 다음과 같이 자, 세 군데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중간에 라인이 끊어졌어요. 그 라인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센서로부터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난, 어려운 문제, 난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줄 옆에 요철이 있어요. 요철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장애물이 있다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울퉁불퉁 바퀴가 바닥에 이렇게 닿지 않게 불안정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요철이 있고 또 하나는 언덕이 있어요. 평평하지 않고 약간의 이제 곡선을 가진 언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을 추가를 해서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막 속도를 빨리 냈던 것도 언덕에서는 스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속도를 줄여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은 기술들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이거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만든 캉가루 로봇인데 점프하는 로봇. 그래서 이제 졸업 작품으로 만든 로봇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바퀴로 움직이는 그러한 로봇인데 바람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주 창의적인 것이죠. 바람으로 균형을 유지한다. 굉장히 창의적인 그러한 로봇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만든 것이었어요. 어린아이들한테 로봇을 어떻게 친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게임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균형 로봇에 이렇게 휴머노이드 같은 장난감 로봇을 위에 얹혀서 서로 밀고 당겨서 넘어뜨리는 게 이기는 뭐 그러한 것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오래전에 하이브리드 드론이라 해서 드론을 만들었는데 드론이 이제 이렇게 하늘을 나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땅바닥에서 이렇게 자동차처럼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하나가, 그래서 이름이 하이브리드 드론인데, 이름을 우리가 플라이 모빌이라고 했어요. 플라잉,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로고, 이동할 수도 있고. 개념은 그, 저기 이제 로터, 우리가 저거,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저 프로펠러라고 얘기하겠죠? 그 로터를 갖다가 틸팅하면, 꺾으면서 90도 수직으로 꺾으면서 위로 가고 이렇게 옆으로 수평하면 이제 땅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드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터넷 오브 띵 그래가지고 사물 인터넷 기반의 기술이 되는 것이죠. 아마 저런 여러분 콘, 저 빨간색 하얀 줄 저거 도로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어느 곳에 있냐면 사고가 났을 때 도로 공사할 때 저런 콘들이 미리 알려주는 거죠. 조심하라고. 그래서 저런 것이 굉장히 놓는 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차가 지나가다니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저거를 로봇화해서 저 안에 GPS 신호가 있어서 우리가 위치를 제어를 해서 자동적으로 그 위치에 가게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 건데 드론에 이렇게 로봇 팔을 달아서 이 팔이 이제 접혔다가 늘어났다 하는 그러한 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적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전봇대에 새 집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드론이 청소하는 것이, 없애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봇대에 까치집이 있으면 합선이 일어나서 불이 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해요. 예, 그것을 이제 우리 사람이 올라가서 했는데 감전될 위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해서 이것을 저희는 드론을 이용해서 로봇팔을 이용해서 없애는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팔 자체가 이 긴 것을 우리가 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암 자체는 이렇게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우리가 그거를 폴더블 암이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영상이 그래서 동영상이 이제 이렇게 되면 들고 날르는 거죠. 그래서 잡았으면 이제 날라라. 그래서 이제 멀리 날리게 되는 동영상이 끊기는 것 같아요. 컴퓨터가 느려서 그런지 원래는 계속 이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날르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로봇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으면 이제 로봇을 한번 원천적으로 한번 그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왜 로봇을 우리가 사용하느냐? 로봇은 우리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나온 것이죠. 우리 인간은 힘들고 어려운 거, 어렵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하찮은 일을 하기 싫어해요. 그걸 로봇이 대체하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봇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이제 그 하기 싫어온 일들 그걸 4D하고 4H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건 내용들은 이제 위험하고 어렵고 더럽고 무겁고 그다음에 해롭고 하찮고 하기 싫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로봇의 장점이 뭐냐, 단점하고 장점을 나열을 했는데 뭐 영어가 많이 쓰여 있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로봇은 항상 일정하게 불평 없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전기만 제공을 해주면 끝까지 일을 반복적으로 일을 하는 게 장점인 것이죠. 그럼 단점은 뭐냐? 로봇은 인간이 아니에요. 감정이 없어서 상황 판단이 늦어요. 불이 나면 불을 인지를 못하고 계속 자기 할 일을 할 수도 있다. 센서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로봇은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영역, 인간의 그 세밀함, 섬세함, 그 다음에 감정적인 그러한 면들, 휴머니즘, 이런 건 로봇이 가질 수가, 절대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로봇은 로봇이어야 돼요. 로봇이 인간다우면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은 로봇이다. 인간은 아니다. 그래서 로봇이 할 일이 있고 인간이 할 일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로봇을 만들고 설계하고 이렇게 로봇을 다루는 학문을 우리가 로봇공학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융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매우 다양한 학문을 배우게 되는 거죠. 제어, 역학, 그다음에 하드웨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센서, 신호처리, 디지털, 인공지능 알고리즘. 그래서 로봇공학은 굉장히 융합적이다.
로봇의 시장엔 어떤 예측을 우리가 할 수 있냐면, 보면은 제조업 로봇은 계속 일정한 반면에 서비스, 그 다음에 홈 로봇은 굉장히 증가하는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에 계속 서비스 로봇, 배달 로봇, 택배 로봇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물류 로봇,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뭐 그전에도 있겠지만 로봇이란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이 카랄 체펙이라는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로썸의 유니버설 로봇이라는 그 소설 안에 로보타, 아 이게 이제 체크말로 하면 일하는 사람, 워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로봇이란 말을 쓰게 돼서 그게 유래가 됐는데 이 RUR, 로썸의 유니버설 로봇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로봇들이 인간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내용, 무시무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이삭 아시모프라는 이러한 사람이, 소설가가 아이로봇이라는 소설을 쓰게 되는데 거기서 로봇이 지켜야 될 세 가지 법칙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왜냐? 로봇이 굉장히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을 미래에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 법칙을 제안을 합니다. 그걸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MIT에서 NC, 수치 공작 기계를 개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니베이션에서 로봇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그 빅3 자동차 컴퍼니 거기에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탠포드에서 이제 스탠포드 암이라고 해서 예전에 로봇과 다른 이렇게 선형 움직임이 있는 로봇을 개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퓨마 로봇이라고 해서 이렇게 물건을 짚고 옮기는데 편리한 로봇을 개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반도체 조립공정에 많이 사용하는 스카라 로봇, 그런 것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이제 로봇의 꽃이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본 혼다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아시모가 나왔을 때는 로봇 하는 사람들이 다들 놀랐어요. 아, 어떻게 이렇게 로봇이 걸을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전에도 있었거든요. 오랜 시간 연구들도 많이 하고 했는데 대학교나 연구소에서 다 실패하고 회사에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론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이론보다는 실질적인 문제, 프랙티컬,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어프로치를 다가가면서 문제 해결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들 놀랬죠. 이때 2000년도에 이게 나왔을 때.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혼다에서 아시모 사업을 접었어요. 왜?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듀얼암이라고 해서 이렇게 로봇팔을 인간의 모양처럼 두 개 양팔을 사용하는 그러한 로봇들을 많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로봇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커피를 만든다든지 라면을 끓인다든지 그 다음에 프라이드 치킨을 이제 튀긴다든지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 로봇의 개념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양팔을 이용하는 독일의 DLR 연구에서 개발한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든 로봇들이죠. 이제 이러한 로봇들을 우리가 이제 현재 서비스 로봇에서 진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고 있는 일들을 점차 로봇이 대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커피점에 가도 이제 우리가 바리스타가 필요 없이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제 우리 사실 이제 카이스트에서 슈보가 이제 만들어진 것도 굉장히 놀라운 것이에요. 아시모가 나온 다음에 2004년에 오준호 교수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카이스트에서 이제 슈보가 나온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러면 휴머노이드가 그러면은 어떠냐. 그때는 이제 별로 미국은 관심이 없었죠. 휴머노이드에. 왜? 미국이 관심 있는 거는 국방 로봇, 우주 로봇, 이런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MIT 출신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회사에서 아틀라스 로봇을 개발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경의할 만한 업적이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진짜 너무도 훌륭해가지고 로봇 하는 사람 입장으로 모든 걸 해결했다.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저걸 점프를 못하거든요. 근데 로봇이 저만큼을 점프를 해서 균형을 유지한다는 거는, 덤블링도 한다는 거는, 저는 이건 저도 못하는 거를 로봇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기술이, 로봇 기술이. 자, 그래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MIT 출신들이 설립한 회사인데, 그래서 구글에서 인수를 했는데, 이게 로봇의 기술들은 월등히 뛰어나지만 저걸 상업적으로 쓰질 못해서 저걸 다시 팔죠, 소프트뱅크에. 그래서 소프트뱅크에서도 저걸 샀는데 저걸 또 돈을 만들지 못하니까 이제 저것을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저거를 산 겁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이제 새로운 개념의 자동차를 구현하는 중에 이 기술이 더 발전이 되고 이걸 자동차 기술하고 접목을 시켜서 미래형 자동차 기술을 이제 만들려고 지금 현대 자동차에서 큰 돈, 10억 달러, 거의 한 1조 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저걸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 회사가 이제 저희가 샀지만 그 기술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그 이전하기를 어려워요. 왜 국방 기술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미국에. 아, 그래서 그런 점이 사실은 안타까운 점이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술을 완전히 공개하는 게 아니고 크로저에서 공개를 안 하는 것이 많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 원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경영진들을 마음대로 교체하지 못한다. 뭐 이러한 이제 단점, 이제 구속 조건이 있어서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로봇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멋지다. 훌륭하다. 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저는 아, 무섭다. 어떤 그러한 아, 저 로봇이 나를 때리면 어떨까? 나를 해치지 않을까, 미래에? 이러한 이제 우려가 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 로봇 윤리. 이걸 이제 로봇 에틱.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로봇 에틱스라고 얘기하는데 새로 최근에는 이러한 로봇 윤리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우리가 그림을 봤잖아요. 선악과 로봇이 선악과를 딸까 말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조절을 하면 딸 수도 있고 안 딸 수도 있고 인간에 달려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세 가지 법칙.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로봇은 절대로 인간을 해쳐서는 안 돼요. 절대. Never and ever예요. 절대. 이게 1법칙이에요. 2법칙은 1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나도 로봇이 있고 내 친구도 로봇이 있는데 내 친구가 나보고 자기 로봇 보고 나를 해치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럼 그 로봇이 나를 해치려고 명령을 따를까요? 아니죠. 1법칙에 위배가 되잖아요. 해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법칙은 로봇은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 다른 로봇이 자기를 해치면 지켜야 된다. 그래서 1법칙이 가장 중요해요. 인간을 해쳐서는 안 된다. 절대로. 아이삭 아시모프는 그 소설에서 그 희극을 보면서 너무 위험하다. 로봇이 미래에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다. 미리 예측을 하고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야겠다 하는 생각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신문을 보니까 지난 10월에 고스트 로보틱스에서 이걸 만들었어요. 이거 다니면서 기관총 쏘는 건데 사정거리가 1.2km입니다. 그럼 제가 1.2km 안에 있으면 저는 죽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병기가 된다. 이것은 이제 터미네이터 영화에 나왔던 그러한 로봇들, 그 다음에 현재 나와 있는 개발하고 있는 로봇들. 자, 이거 한번 영상 보시죠. 이거는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총을 쏘는 드론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위협적으로 보이는 이 드론은 미국의 10대가 만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 연방항공청이 긴급 조사에 나섰습니다. LA에서 정재훈 특파원입니다. 반자동 소총을 장착한 드론이 날아오르더니 마네킹을 향해 잇따라 총을 쏩니다. 표적이 된 마네킹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폭발물을 장착한 드론이 차량 안에 들어가자 차량에서는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예, 굉장히 위험하죠. 보시게 되면 드론에다가 총을 달아가지고 사람을 공격을 하고 드론에 폭탄을 달아서 터뜨리고 굉장히 위험하게 간단하게 드론에다가 장착만 하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서 군사용으로 사용하는 그 MQ-1하고 최근에는 MQ-9이 지금 작전 수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은 이제 무서운 드론이다. 최근에 제가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최근 11월 달에 이라크에서 총리 암살 드론 공격이 있었고, 6월 달에는 인도 카슈미르에서 드론 공격이 있었고, 2020년도 작년에는 아르메니아하고 아르메니아 무력 총들의 드론이 사용됐고, 그 다음에 사우디 유전이 공격당하고. 한번 이거 동영상 한번 볼까요? 이게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하고 충돌하는 그 장면에서 드론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순간에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드론이 공격을 해요.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이걸 킬러 로봇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AI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그래서 자율주행이 요즘 뜨고 있는데, 자율주행 기본적으로 0은 빼고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렇게 나눈다고 해요. 0은 그냥 사람이 지금 운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1단계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해서 속도를 세팅하면 그대로 가는 그 정도. 그다음에 우리 자동차 현대나 지금 이제 제네시스, 기아 이런 것들이 갖추고 있는 그 자동화 시스템은 레벨 2가 되겠습니다. 레벨 2. 그래서 운전대에서 손을 놓으면 안 되고, 그러나 고속도로에서 손을 놔도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잘 운전할 수 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레벨 3를 가게 되면, 좀 더 이제 자동화가, 좀 자율화가 지금 많이 된 것인데요. 이 경우도 이제 보게 되면 여기는 인공지능이 인볼브가 돼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 판단을. 예, 그래서 좀 더 정확한 그러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 현재 아우디하고 혼다, 벤츠에 장착이 되어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테슬라가 거의 레벨 4 단계에 이제 지금 와 있는데, 여기는 거의 이제 휴먼이, 우리 운전사가 거의 관여하지 않는 그러한 수준 정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자율화죠. 그래서 정해진 그 경로를 갈 때 알아서 자동차 운전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고 나는 게 바로 레벨 4에서 사고가 나는 것이죠. 근데 레벨 5는 마지막에 그냥 완전히 자율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테슬라가 이제 레벨 4를 지향하고 있는데, 보면 이제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났어요. 가만히 있는 경찰차를 들이받거나,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다가 사고가 나는, 이러한 큰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타버리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자율주행 그 메커니즘이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사고가 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고들을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캡처해 봤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차가 집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테슬라가 트럭을 받고 이렇게 뚫어 나가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일 자율주행에 대해서 저희 생각은, AI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연구가 굉장히 활발한데, 지금 거의 이제 4단계를 위해서 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이제 센서에 기반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무한의 데이터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무한의 데이터를 가질 수 없다는 그 맹점, 만에 하나 요만큼의 데이터가 부족한 거에서 오는 결정의 오류, 이것이 사고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걸 안전하게 자율주행을 사용하기가 아직은 어렵다. 그래서 모든 상황의 데이터가 부재함으로 판단 오류가 일어난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한 환경, 정해진 코스, 그 다음에 사람이 왔다 갔다 많이 하지 않고 상황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 이런 데는 자율주행이 매우 매우 필요하죠. 그래서 자율주행이 편하긴 하지만 아직 위험이 존재하므로 우리가 주의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은 제가 판단할 때는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다. 무조건 다 자율주행을 적용하면 만에 하나 사고가 나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로봇을 봅니다. 선악과가 있고 여러분들이 로봇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로봇을 조절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악한 마음을 먹지 않고 선한 마음을 갖고 로봇을 조정해야 로봇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대로 따라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친구가 돼서 도와주려고 만든 것이지 인간을 절대로 해치거나 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리면 그래서 첫 번째 로봇은 어떠한 목적으로도 인간을 해쳐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로봇은 우리의 친구다. 도와주는 우리의 친구다. 그리고 이제 AI 로봇 측면에서 AI를 우리가 너무 믿지 말자. 어느 선에서 AI를 우리가 이용하되 100% fully 100%를 과신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치명적일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러한 AI 로봇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꿈을 이제 높게 가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책을 많이 읽고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인간은 꽃보다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가 AI 로봇보다 무조건 우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시간이 되었으므로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질문을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질문 타이프해 주세요. 어이구, 많이 올라가 있네요. 네, 제가 그럼 위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밑에가 맨 위가 우선이죠. 그럼 걸로 가야죠, 계속. 아, 예. 플라이어, 안녕, 여기 인사했고, 아이고, 인사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고, 예, 금요일에 과학 터치, 마지막 강연입니다. 예, 제가 영광이에요. 예, 이거는 마지막. 그 다음에 질문이, 정보를 수집해서 AI 기능은 한없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AI는 데이터에 의존하는 거예요.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판단을 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산 사람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서 지혜가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들이 지혜가 많은 거는 그 살면서 데이터를 많이 축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보다는 더 판단을 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미사일밖에 안 떠올라는 이건 ICBM이죠. ICBM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가 ICBM을 이제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그렇죠? 빅데이터, 그 다음에 머신러닝 이렇게 하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북한에서 관련해 자주 나온 안녕하세요. 예, 그 다음에 뭐 안녕하세요 있고 안녕 라인 트레이서 예 라인 트레이서가 사실 오래됐어요. 역사가 이게 사실 오래됐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관심이 있는 게 이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가 이제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2020년, 25년, 30년 벤츠가는 30년이고 BMW는 20년이고 현대도 25년인가 모든 걸 전기 자동차로 다 바꾼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 컨버스천 엔진, 우리 엔진 그거 있잖아요. 내연기관. 이건 우리가 자동차에서, 소형 자동차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로봇이 되는 거예요. 이 자동차가. 그럼 로봇이 되면 이제 로봇화가 되면 로봇에 대한 그러한 윤리나 이런 문제들이 더 이슈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강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시나브로 냐옹 만약에 비 오거나 돌에 흙이 뿌려 있어도 라인 트레이서 잘 아주 좋아요. 요게 이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3D 라인 트레이서를 한번 해보는 거죠. 요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언덕을 만들고 줄을 끊어뜨리고 그래서 이제 그 기술들을 학생들이 이제 그때부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자율주행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잘 작동하나요? 이거는 당연히 있는 것보다 잘 작동 안 하죠. 그러니까 작동하게 만들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모든 게 센서를 기반으로 그 환경을 인지해서 판단을 해야겠죠. 그런 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 뒤에 차가 안 붙이는, 예. 이거는 센서에 의해서
센서가 앞뒤 거리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차량은 앞에 애를 센서를 통해 쏴서 받아가지고 거리를 항상 계산을 해서 모터 제어를 통해서 천천히 텄다가 갔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 라인 트레이스는 적외선, 예, 맞습니다. 적외선 센서는 바닥에 있는 까만 바탕에 흰 선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외선 센서 쓰면 반사되는 빛이 까만 거는 흡수하고 하얀 거는 반사되는 게 많아서 그걸로 구별을 하는 것이에요. 선이 떨어져, 예, 선이 일부러 떨어져 놨죠. 그래야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 김용은 잘, 신기해요. 감사합니다. 날라갈, 예, 감사해요. 예, 그렇고, 그렇게 하지. 예, 그 다음에, 앞으로, 예. 로봇은 정말 사소한 감정도 가실 수 없나요? 예, 요것이 이제, 그 영화에서 우리가 보면은 영화 뭐 아이로봇이나 뭐 저기 그 로봇에 보면은 감정을 가진 로봇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AI에 보면은 그 데이비드가 이제 로봇인데 감정을 갖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소견은 로봇은 로봇이어야 돼요. 감정을 갖는 인간을 쫓아가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로봇은 용봇이어야 된다. 그래서 감정을 갖도록 하지 말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는 그런, 한 바퀴로 서는 건 어떻게, 그리고 무엇 때문에, 한 바퀴로 서는 자전거는요,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위에 그 바람을, 선풍기처럼 바람을 뿜어내는 그 덕트 팬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려고 하면 바람을 이쪽으로 뿌려서 안 넘어지고 넘어지려고 이쪽으로 하면 바람을 또 이쪽으로 해서 안, 그렇게 덕티드 팬을 통해서 바람을 추력을 이용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안 넘어지는 것이죠. 힘의 강도, 어떤 힘을 말하는지, 힘의 강도는 어떻게 조절하나요? 힘은 우리가 일단 force 하면은 우리가 포스를 조절한다는 것은 일단 포스를 센싱을 해야겠죠. 그래서 포스를 센싱하는 센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포스 센서, 힘 센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포스 센서로 해서 힘을 감지하면 그 힘을 내가 원하는 만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힘 제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원하는 힘을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는데 우리 학생, 멍멍이 학생이 질문한 것은 힘이 어떤 힘인지 제가 그걸 잘 지금 판단을 못하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힘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힘은 힘 센서로 감지를 한다. 그래서 감지하면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브레드. AI 로봇이 활성화되면 사라지는 직업, 많죠. 새로 사는 직업이 많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카페. 우리가 로봇 카페가 저기 유성이 어디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가보지는 않았어요, 저도. 그런 거 보면 벌써 알바하는 우리 학생들이 일자리를 잃는 거죠. 만약에 예컨대 주유소. 만약에 주유소가 로봇으로 전부 자동화한다고 해봐요. 그럼 거기서 지금도 셀프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전부 바깥으로 나가야 되죠. 라면 가게. 라면 끓이는 거 사람이 끓여주는데 그 로봇이 다 끓이는 거면 더서 나가야 되죠. 편의점. 지금 편의점도 무인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편의점 알바하는 학생들 밖으로 다 나갔어요. 점점 이렇게 되면 일자리를 당연히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가지면 일자리는 반드시 줄어들게 돼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AI 윤리예요. 무조건 AI를 개발해서 우리 인간의 일자리를 쫓는 게 맞는가. 그게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쫓았으면 대체로 우리가 직업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냐. 나간 인력에 대한 AI가 그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쫓았으면 그만큼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윤리예요. 그런 쪽에 우리가 사고를 하고 뭔가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바로 AI 윤리의 하나입니다. 네, 질문 아주 잘했어요. 네, 그 다음에 AI가 샤넨, AI가 상용화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 뭐 음성 얘기하는 거, 기가진이 뭐 날씨 알려줘 뭐 이런 거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음성인식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쓰인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학습이 된 거예요. 뭘로? 다 이 단어 조각조각으로 다 학습이 돼서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신문.
인터넷 이렇게 하면 그 인터넷에서 알아듣는 거죠. 어떻게? 학습을 통해서. 음성 인식이라는 학습을 통해서. 그거 누가 해요? AI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쓰고 있어요, 지금. 예. 일상생활에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은 비포장 도로에서는 어려워. 아, 당연히 어렵죠. 왜 어렵냐. 비포장 도로에서는 라인도 없고 주변이 너무 다양해요. 예컨대 비포장 도로 같은 거 환경은 주변이 이렇게 난간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포장 도로라는 것은 이렇게 아스팔트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면 자체가 굉장히 울퉁불퉁해서 불확실성, uncertainty 그런 환경이 많아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기술이 발전이 되고 센서가 많고 하면 그런 기술들이 하나씩 극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율주행 기술은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어디에 적용이 좋으냐 하면 고속도로에 쫙 뻗은데 그래서 간섭이 서로 이렇게 교통간섭이 없는 그냥 먼 거리를 계속 가야 되는 여기는 그냥 거리만 유지하고 탈선만 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미국의 그 하이웨이, 미국의 하이웨이가 좀 길어요. 좀 넓고. 그런 데는 굉장히 좋죠. 예. 그러나 우리나라 시점에 이거를 맞춘다 그러면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요. 특히 도로. 도로에는 차가 많고 사람이 많아서 제가 봤을 때는 자율주행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로에서는. 도심의 도로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한적하고 그 다음에 길이 곧고 멀리 가는 그 다음에 차량이 그렇게 빈번하지 않는 이런 쪽에는 아주 훌륭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군대 보내 참 우려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이제 MIT에서 이걸 개발하는데 저게 만약에 저기에 총 달고 막 이렇게 싸우면 전투 로봇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우려가 돼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AI 개발자 하이가 AI 로봇이 개발한 작품은 개발자와 로봇 중 누구에게 저 작품이 주어질까요? AI 로봇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이제 야 이거는 좀 잘 답을 제가 잘 못하겠어요. 또 AI 로봇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윤리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안 돼 있고 이런 문제가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를 지금부터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이라는 그 아이디 쓴 학생 오늘 핵심을 바로 질문으로 여러분이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윤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멍뭉이 그럼 진짜 노보 장 예, 이거는 가능해요. 기술이 발달이 되니까 이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뭐냥 처음엔 법칙을 따르게 영화에서처럼 사람이 그렇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봇이 조절을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맘 먹으면 나쁘게 움직이고 나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예. 그다음에 효율적 공정의 측면에 그 다음 올리브 지금 질문이 긴데 효율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투입된 AI가 오히려 성명률에 대한 심사를 심화시킬 수 아마존에서도 면접에서 AI 도입을 철회했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AI로 공정한 제가 말씀드렸죠. AI는 뭐에 의해서 판단해요? 학습된 데이터. 만약에 그 의도적으로 사람이 그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이터를 나쁜 걸 줬어요. 그럼 AI는 그 나쁜 데이터로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예컨대 미국에서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이제 그 히틀러 그 세계대전 했던 그 히틀러를 이 데이터를 갖다가 히틀러를 갖다가 좋게 데이터를 입력하니까 이 로봇이 히틀러를 훌륭한 사람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주느냐에 의해서 AI는 판단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 주는 것도 사람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이냐 악이냐에 의해서 AI는 판단이 선이냐 악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예,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요. 근데 이제 미래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AI는 어떤 거냐면 AI 자체가 진화하는 거예요.
이볼루션, 이볼브하는 거예요. 진화 자체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래서 기존에 사람이 인간이 그 알고리즘을 짜줬는데 로봇이 자체가 스스로 알고리즘을 업그레이드해서 그 인간이 짜준 알고리즘보다 더 나은, 낫다기보다도 더 발전된 알고리즘으로 AI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거기 로봇의 영화 같은 경우를 보면 많은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로봇의 예를 들면은 그렇게 이제 나오죠. 예, 로봇이 사람을 해치고 예, 그런 경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로봇도 지능이 높아지나요? 아,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지능이라는 것은 AI 기반인데 데이터 기반이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 기억나죠? 알파고. 알파고가 이겼잖아요, 인간을. 그렇죠? 정우년. 그 바둑에서 이길 수 있는 거는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안 되죠. 모든 경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의 삶은 무한대의 경우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자율주행 차이인 경우에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빠진 부분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무서워요. 예, 무섭죠. 예, 무섭습니다. 로봇. 예. 먹구름. AI 로봇은 스스로 알고리즘을 해결하며 스스로 진화한다는데 먼 미래엔 인간을 지배할. 그렇죠. 이게 이제 터미네이터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아직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확률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인간의 그 창의성이나 이러한 것은 무한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해요. 예.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겠죠, 우리가. 예. 그게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무섭네요. 막을 수 있는 방법 없는가?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어쨌든 로봇을 개발하고 로봇을 프로그램을 짜고 AI를 만들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나 사이언스가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뭐를 기반으로 한다? 휴머니즘. 그래서 휴머니즘 포 사이언스. 이게 옛날 간디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간디가 사이언스는 인간의 휴머니즘을 위해서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기반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자율주행증 우리가 김진수님 자율주행증 갑자기 뛰어드는 사람을 감지할 수 있나요? 예, 센서가 감지할 수 있어요. 센서가 빠르기 때문에 감지할 수 있는데 이제 동적인 측면에서 갑작스럽게 뛰었을 때 브레이크 그 브레이크를 하는 그 순간은 사람보다 빠를 수 있어요. 이 센서들이나 이러한 그 로봇 이런 것들은 그런 건 빨라요. 예, 그래서 센서가 많아서 그런 걸 디텍션하면 사람보다 정확하게 사고는 감지가 됩니다. 예, 그런 건 좋아요. 예. 그 다음에 솜사탕 AI 챗봇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학습하기 때문에 소수의 악성이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해결 방법. 해결 방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챗봇이 이렇게 학습을 한다는 것은 내가 데이터를 넣은 데이터가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데이터를 삭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데이터를 삭제해서 다시 학습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데 학생을 교육했는데 그 학생의 교육을 나쁜 식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럼 그 학생을 제대로 끌으려면 올바른 방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교육을 시켜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죠? 데이터를 다시 줘야 된다. 계속적으로 학습을 다시 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나? 그 다음에 질문 지난, 예. 오늘 중요한, 예. 자율주행이 현재 몇 단계 진행되고 있냐? 예, 히킹 방안 안정한 거요. 아직 이런 문제들은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 2단계는 지금 우리 국내 차들도 돼 있어요. 제네시스, 뭐 이런 현대, 기아 이런 거 2단계까지. 2단계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3단계를 위해서 가고 있고요.
테슬라는 4단계를 위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사고가 많이 나고 있죠. 이따금씩. 그래서 이제 그걸 개선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는 무한인데 그거를 무한을 만족을 못하면 사고가 난다. 예. 그래서 지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시간이 걸리고 환경이 이렇게 정해진 환경에서는 자율주행을 4단계를 써도 좋다. 그러나 일반 환경에서는 위험하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해킹 문제 이거는 이제 아직은 그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많죠. 해킹하면 끝장이죠, 뭐. 해킹해 가지고 오른쪽 갈 걸 왼쪽으로 가 그러면 사고 나는 거죠, 뭐.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전용 형태의 자율주행 사고는 오류라고 해야 할까요? 아, 오류죠. 예. 오류죠. 당연히 예. 오류죠. 네. 판단을 잘못한 거니까. 네. 지금 이제 죄송해요. 지금 질문이 너무 많은데 이제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보니까 김해담 인공지능의 로봇도 인간들처럼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짜도 반윤리적인 로봇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죠. 예, 인간에 달려 있어요. 모든 거는 인간이 어떻게 하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제대로 처신하고 윤리를 기반으로 로봇을 만들고 개발해야 된다 하는 게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은 질문,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일에 과학터치 대전에서 올해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또 기회를 주신 거 감사드리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만난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